3번 노동자 여러분,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을 점하여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정부 정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하였다. 우리는 공무원 노조의 정책 찬반 투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현 정부가 반노동 반공무원 정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노동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정부 기관을 총동원하여 투표를 방해하고 노조를 탄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투표를 금지하고 위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각 기관에 수차례 발송하고 복무 감사 책임자 회의를 연쇄적으로 개최해서 실시간 투표 상황 보고, 공무 점검, 현장 체증을 파괴하고 노동부 근로 감독관들은 노조 간부들을 해유하려 시도하였다. 또한 이에 부하 내동한 일부 기관에서는 각 부서에 인력을 배치해서 투표 자체를 직접 방해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 3만 8천 여 명의 조합원은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한 온갖 탄압과 방해를 뚫고 투표에 당당히 참여하여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 주었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한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정치적 법률적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 처벌해야 한다는데 83.4%의 조합원이 찬성을 하였고,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에는 86.2%가 반대,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에는 무려 92.6%가 반대, 공무원 연금 소득 공백에는 89.7%가 반대,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 최저임금 타당 정책에는 89.4%가 반대, 공공서비스 인형화 정책에는 87.9%가 반대, 부자 감세 폭지회사 축소 정책에는 89%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정부는 투표 안건에 공무원 정책과 관련이 없고 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무관한 내용이 있다는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하는 부당 노동 행위를 자행하였다. 정부가 문제 삼은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 처벌 문항은 현재 정부가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여 공직사회의 심각한 자존감과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으며, 실제 공무원 노조 소속 소방공무원,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련되어 있어 밀접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 노동정책,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복지예산 축소 정책은 정책 방향에 따라 근무시간 증가, 인원 감축 등 조합원의 노동 조건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안건 내용을 문제 삼는 치졸한 방식으로 총투표를 방해하는 것은 출범 6개월 동안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저항이 확대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자 하는 폭력이며, 노조 탄압이자 헌법에 보장된 정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끝마다 주장하는 자유는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공무원 노조는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 인권기구 등의 이번 노동탄압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 반민생 정책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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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탄압, 참사 책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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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2022년 11월 28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